저희가 보통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불륜 외도입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이혼하는 MZ 신혼 부부들은 이런 외도와 불륜이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는 대로 희망을 드리는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삐그덕삐그덕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님한테 결혼자금을 지원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남자 쪽에서 1억을 구해오며 아내 쪽에도 1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금액을 공평하게 반반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감정의 골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어느 한쪽에서는 상황이 여유가 돼서 결혼자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은 경우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혼인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안면 몰수하고 돈을 구해왔는데 너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좀 지원을 받는 게 그렇게 꺼려지는 거냐 라고 하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약간 보상심리처럼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 이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네 부모님은 지원을 안 해주셨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뭐든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불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잘 넘어간 케이스에서도 신혼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20, 30대, 30, 40대 이런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많지 않습니다. 다들 각자의 집안에서는 귀한 딸, 귀한 아들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구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부모님의 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자라는 환경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부분이 어릴 때부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연애할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결혼 생활은 사사건건 다 의견을 조율하는 거라서 상대의 의견과 내 의견을 적절한 선에서 조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 오늘부터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온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을 고집하게 되고 상대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사소한 의견 다툼이 생겼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혹은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한가에 관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것은 아이가 생겼을 때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부부 둘이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부분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하는 부분은 사실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당연히 맞벌이를 고집하면서 아내가 산술적으로 출산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몸이 회복이 돼서 복직을 할 수 있다라고 다 스케줄링을 잡아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남편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아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남편들이 너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 휴직이 끝나면 아내가 완전히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된다 라고 좀 강하게 고집하게 되면 이거는 결혼 생활에서 큰 장애가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아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과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공평하게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엄마로서 어미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런 아내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재우자. 내가 일주일 데리고 잘 테니까 너가 다음 일주일을 데리고 자. 그리고 내가 오늘 목욕을 시켰으니까 너가 다음날 목욕을 시켜. 이런 부분에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사사건건 다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술적으로 다 일일이 계산해서 이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녀 모두에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결혼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상대가 외모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직업이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집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되지만 이 부분 외적으로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있는지. 결혼 생활을 하면 온갖 위기와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불어닥칠 텐데 그때 나랑 충분히 소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결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